오늘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의 규모는 전북에서 발생한 역대 지진 중 최대라고 합니다. 네, 보도국 연결해서 피해 상황 등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한 부안군 일대는 한때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네, 무엇보다 직장인들의 출근, 또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와 맞물려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전북에선 최대의 진도가 5로 분석됐는데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는 수준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고 이러고 앉았다 텔레비 보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흔들흔들해서 깜짝 놀라서 나갔던 게 무서워서 집이 막 흔들흔들하고 그냥 정신이 어지럽더만. 지방 부안군 지방 지진 나서 지방 난리 났다고 그렇게 전화 왔어. 그래서 대체로 그러고 있던 게 그냥 막 흔들려 그냥 나조차 막 흔들린단 게. 네, 부안과 전주 등 전북 지역 SNS에도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 공사장 폭파음인 줄 알았다는 등의 놀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안 해경의 한 관계자는 청사했던 직원들이 모두 주차장으로 대피했다면서 건물 기둥이 크게 흔들릴 정도였다며 이번 지진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막 등교한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북경찰과 전북소방본부에 접수된 지진 감지 신고는 모두 1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신고는 지진이 발생한 부안군에 집중됐는데 현재까지 8건이 접수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